시바이노 보유자분들은 이번에 정말 기대해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시바이노에 엄청난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겠죠. 거기다 시바이노 ETF 출시까지 정말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나왔어요. 그럼 바로 영상에서 확인해보시죠. 최근 코인 시장이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죠. 중국에 경기 부양책이 나왔고 대대적인 중국 정부의 투자가 있을 건데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이 하락할 거라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그렇게 말한 이유는 암호화폐 시장에 있는 중국 고래들의 자금이 다시 중국으로 돌아갈 거라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왜냐하면 중국 정부에서 국채 발행 이자를 높이거나 부동산에 투자를 하거나 중국 자국 주식의 활성화 등 이런 곳에서 암호화폐보다 더 많은 수익을 볼 수 있을 거란 기대감 때문인데 하지만 최근 중국에서 발표한 부양책에서 국채 발행 규모 등 핵심 상황 언급이 빠지면서 시장이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중국 디플레이션 극복을 확신하지 못하고 중국 증시 랠리가 꺾이기 시작하자 이 중국의 돈들이 다시 암호화폐 시장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코인 시장이 다시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중국에서 이 암호화폐를 신경 안 쓸 수가 없겠죠. 또한 최근 트럼프의 미 대선 당선 확률이 해리스를 앞지르고 있는 게 크게 작용을 하는데요. 트럼프는 미국을 암호화폐의 세계 수도로 만들겠다고 선언을 했었죠. 그렇기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암호화폐 시장은 트럼프의 엄청난 투자에 따라 역대급 상승을 가지고 올 겁니다. 또한 7월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미국이 암호화폐 중심 국가로 나서지 않으면 중국이 그 자리를 차지할 거라고 경고를 했는데요.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중국과 이 암호화폐 싸움도 지켜볼 만할 겁니다. 제가 이런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코인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서이죠. 시바이노도 이런 내용에 따라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특히 비트코인의 움직임에 크게 따라가고 있는 시바이노라서 우리는 앞으로 코인 시장을 지켜볼 수밖에 없고 지금 미국이 가상화폐 시장 주도권을 가지고 가려는 만큼 각종 규제와 시바이노의 ETF 승인 등 시바이노에 미칠 영향이 큰 내용들도 갑작스럽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를 해임하겠다고 말했는데요. 겐슬러가 암호화폐 산업을 탄압하고 있고 SEC의 규제가 암호화폐 성장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트럼프의 당선으로 암호화폐 규제가 완화가 되면 시바이노의 ETF 또한 빠르게 진행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ETF가 된다면 엄청난 자금 유입과 시바이노의 합법성까지 생기기 때문에 링코인 특성상 이런 이슈가 발생됐을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이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미 대선과 중국의 앞으로의 행보가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코인을 통해 많은 부자들이 탄생될 거고 그게 여러분들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코인을 통해 부자가 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 말씀드릴 건데 영상 확인하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비트코인이 많은 조정을 받았는데 조정이 끝나면 앞으로 충분히 2억 이상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렇게 올라갈 이유는 제가 이제부터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의 상승을 따라서 특정 알트코인들이 이제 슬금슬금 급등하기 시작할 텐데 중요한 건 이미 몇몇의 특정 알트코인들은 시장의 하락에는 무관하게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의 AI 테마 그리고 강아지 관련 코인들 여기에 저스틴 선이 언급했던 코인들의 급등 사례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이 코인도 충분히 수백, 수천 배의 강력한 상승을 기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업비트의 코인이 앞으로 수천 배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줄 것으로 수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코인들이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업비트에 있다고 하는데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볼 테니 앞으로 코인을 통해 돈을 버는 걸 가장 1순위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보세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코인으로 돈을 벌려면 중국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아니, 코인을 금지하고 있는 중국인데 미국도 아니고 어떻게 중국으로 버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이런 분들이 여전히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 코인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중국에서 채굴 금지에 대한 발표를 했을 때 어땠나요? 비트코인이 즉시 30% 빠졌죠. 하지만 비슷한 시기에 미국에서 암호화폐에 과세를 한다 발표했을 때는 어땠나요?
비트코인이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반등했죠. 암호화폐 시장은 미국보다 중국의 눈치를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암호화폐 시장에서만큼은 미국이 중국을 따라간다는 거죠. 저스틴슨이 지난 6월 중국 법원에서 소송이 승소했죠. 이건 중국의 코인 법률에 대한 변화를 뜻해요. 이를 따라 미국에서도 8월 SEC와 리플의 소송에서 리플의 사실적 승소로 마무리됐죠. 그리고 이더리움 ETF도 미국보다 홍콩에서 먼저 승인했습니다. 또 중국이 채굴량 1위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비트코인 패권국으로 가려면 미국이 채굴량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어요. 자, 그럼 제가 왜 암호화폐에서는 미국이 중국을 따라간다는지 충분히 이해되셨을 거예요. 기축통화를 잡고 있는 국가가 세계의 패권을 잡을 수가 있는데 미국에서 달러가 기축통화를 유지한 지 100년이 넘었고 최근 달러의 지배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암호화폐라는 건 코인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이 암호화폐 시장마저 미국이 챙겨간다면 더 이상 미국을 넘볼 수 있는 국가는 없겠죠. 그래서 지금 공화당, 민주당 너나 할 거 없이 미국의 패권을 지키려고 코인을 지지하는 거예요. 중국도 위안화를 기축통화하려는 많은 노력이 있었어요. 그중 야심차게 준비한 게 디지털 위안화인데 쉽게 말해 중국 정부가 통제하는 비트코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기술도 똑같아요. 그렇다 보니 이미 암호화폐의 대장인 비트코인이 눈에 거슬렸고 그래서 그동안 중국이 비트코인을 쥐잡듯 잡았던 거예요. 온갖 규제와 금지를 했었죠. 그런 중국이 왜 이제 와서 이렇게 미국보다 발빠르게 뛰겠어요. 사실상 디지털 위안화가 실패를 했고 여기서 늦는다면 암호화폐 패권은 미국에게 뺏기고 기축통화는 물 건너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비트코인 금지 규제가 조만간 풀릴 거라는 거죠. 중국에서 코인을 규제 이후 비트코인이 어땠습니까? 4분의 1가량 폭락을 했었죠. 그럼 규제가 풀린다면 못 가도 2억 이상 충분히 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2억 이상 가능하다고 한 거예요. 이 비트코인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가 어디예요? 바로 미국과 중국이 2등이죠. 근데 요즘 미국 정부가 이상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미국 정부에서 계속해서 비트코인의 매각서를 흘려서 코인의 시세를 의도적으로 하락시키는 모습이에요. 반대로 오히려 미국 기관들의 비트코인 ETF 수량이 역대급으로 많아지고 있다고 하고 거기다 미국 거래 또한 매수 물량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다는데 여기서 벌써부터 뭔가 이상하죠? 중국에서도 저스틴슨을 이용해서 독일 정부의 비트코인을 구매하려고 시도했었죠. 이렇게 비트코인을 서로가 비밀스럽게 모으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 저스틴슨의 의미심장한 트윗이 나왔어요. 트윗의 내용은 중국이 암호화폐 금지를 해제했다. 이 소식에 맞는 최고의 밈이 뭐가 있을까? 라고 남겼는데요. 벌써부터 저스틴슨 역시 중국 코인을 언급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일론 머스크가 시바이누와 도지를 언급했을 때 어땠습니까? 트럼프가 마가코인을 언급한 거는요. 시바이누는 400만원이 1조가 됐고 마가코인은 900배가 상승을 했죠. 트론의 창시자 저스틴슨은 중국의 일론 머스크라고 불리고 그는 암호화폐 부분에서 가장 부자인 기업가인데요. 최근 저스틴슨이 만든 민코인 썬도그가 며칠 만에 100배가 상승했죠. 이런 그가 이번에 언급하고 있는 코인이 있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알아보면 이 저스틴슨이 언급한 중국 코인으로 엄청난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건데요. 중국에서 ETF 상장이 될 가능성이 높고 저스틴슨이 언급한 중국 코인 최근 자료를 찾는 중 신기하게도 미국 정부의 지갑에서도 이 코인이 발견되었고 당연하게도 저스틴슨의 지갑에도 역시나 이 코인이 최근에 급격하게 늘어난 걸 보이고 있는데요. 그리고 중국 고래들로 추정되는 지갑에서도 이 코인이 보이고 있어요. 저스틴슨과 미국 정부, 거기다 중국 고래들이 들고 있는 코인, 뭔가 심상치 않죠? 아직은 관련 기사나 정보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아직 이 코인이 중국 코인이란 건 국내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신기하게도 업비트, 빗썸, 국내 대형 거래소에 상장돼 있더라고요. 아마 해외 기사를 자주 보시는 분들이면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건데요.
눈앞에 보이는 차트가 중국 관련 이슈가 나올 코인인데 업비트에도 상장이 되어 있고 해외 전문가들도 이미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AI도 최소 1000배 이상 상승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오늘까지도 고래들이 꾸준한 매집을 보여주고 있고 중국의 어마어마한 인구수와 자본력 그리고 중국 정부의 행보를 봤을 때 미국 대선 전에 이거 무조건 갑니다. 저스틴 선이 언급한 이 코인 바로 알려드리고 싶지만 코인명을 언급해서 영상을 올렸는데 전부 잘리고 규정 위반이라고 경고를 먹더라고요. 한 번 더 올렸다간 힘들게 키운 채널이 날아갈 수가 있다 보니까 영상에서는 공개해드릴 수가 없고요. 화면에 나오는 010-5753-7468 010-5753-7468 위 번호로 상장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은 동명명을 빌미로 절대 금전 요구나 멤버십 가입 유도를 하지 않습니다. 사칭 사기에 유의하세요. 영상 하단 더보기란을 누르셔서 링크 눌러주셔서 번호 남겨주시면 보다 빠르게 도움드릴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고요. 기회라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거라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큰돈 넣는 게 아니라 소액으로 중국이 이끌어가는 흐름에 한번 맡겨보시는 것도 정말 좋은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